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해서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가 사실 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교육관과 가장 잘 담아내지 않는 주제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저보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출연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도네악스 클리닉 소장 최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사렛대 김병건 교수와도 이 코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 우영우의 자문을 맡으셨습니다. 네, 드라마가 허구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실제로 주변에서 우영우 같은 자폐인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하는지 네. 아니면 자문을 통해서 뭐 좀 부각하고 싶은 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현실적이냐 혹은 비현실적이냐 이런 데 대해서 논란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자폐를 대표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비현실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존의 문제로 이제 넘어와서 봤을 때는 우영우가 비현실적일까라는 답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템플 그랜딩 교수님 또 템플 그랜딩 교수님이 예시로 든 아인슈타인 박사님이라든지 혹은 피아노에서 굉장히 큰 1획을 그은 글렌굴드 같은 경우를 다 자폐에 보면은 들어가는 네, 건가요? 그분들이?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마냥 비현실적이진 않다라고 저는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답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하셨는데 네네. 그냥 어떤 점을 좀 더 부각을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영우라는 자폐인을 보여주기보다는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폐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작진하고도 그런 측면에서 좀 디자인을 한 측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미디어에서 다뤘던 자폐를 좀 보면은 물론 그 초원이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마라톤의 초원처럼 네. 자폐를 잘 다룬 측면들도 많지만 일단 자폐가 가진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물론 자폐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장점들도 좀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때까지 좀 보여주지 못했던 좀 부족하게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 장점이라는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조금 소개하는 그런 그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사랑스러운 우영우가 탄생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자폐라고 하면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좀 더 장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자폐증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가 됐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어떤 개념인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스펙트럼의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폐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럼처럼 굉장히 넓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 DSM-4까지는 자폐를 조금 범주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폐라고 하는 것을 뭐 고기능 자폐라든지 혹은 아스퍼거라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단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퍼거 혹은 서번트를 예를 들었을 때도 서번트를 갖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지능에는 좀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그 안에도 다른 점들이 네.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로 기준점을 삼아서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아스퍼거다, 혹은 이것은 뭐 고기능 자폐다라고 딱딱 분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현실이 있죠. 그래서 DSM-5로 넘어오면서는 이것을 이제 스펙트럼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었고 그런 말씀 언급해드린 그런 뭐 아스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자폐라는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진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폐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거군요. 네네. 그리고 소장님,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자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뭐 자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발달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걸 어느 관점에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폐 스펙트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뭐 인후통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딱 잘라서 나눌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DSM-5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정신과 교수님들이 이 정신건강 열람처럼 편람처럼 이렇게 쭉 보시는 건데 거기 보면 다양한 인격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애적 인격 장애 뭐 우리 그 MC께서도 뭐 쇼핑하고 옷한벌 딱 거울에 입으면은 네, 한, 거울 보고 네, 저를 봅니다. 자아도취 되시잖아요. 그게 이제 나르시시스트 네, 사실 자기애적 인격 장애고 그럼요. 네. 연극성 인격 장애도 존재하고 그다음 또 예를 들어서 뭐 경계성 인격 장애도 있고 뭐 의존성 인격 장애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자폐를 두고 봤을 때도 자폐도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 그 보통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그 우영우도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이게 전부 법전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쫙쫙쫙쫙쫙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림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통 이제 화가들 중에 설버트 증후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들은 정말 그림을 본 것 그대로 그려냅니다. 아주 이제 복잡한 도시의 어떤 많은 사물들을 정말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가진 그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제 감정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봐줘야 할 것인가. 풍선의 한쪽을 잡으면요. 실질적으로 쭈그러드는 부분보다 부풀어 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잘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발현만 된다면 또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폐인이라고 하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소통하기가 힘들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을 특수 교육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한다든지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스펙트럼. 것 같아요. 스펙트럼. 네. 예. 말 그대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그것은 이제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호전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생각보다 호전이 좀 적게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우영우 1화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그 표정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우영우에게 네, 표정을 네, 여러 가지 표정을 네, 보여주잖아요. 그, 네,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 많은 자폐인들의 경우 이제 같은 얼굴에 다른 표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같은 얼굴에 다른 표정이 아니라 다른 얼굴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다른 얼굴로 종종 인식 있습니다. 한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이제 뭐 꾸준한 교육이라든지 중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학습되는 예,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사회화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스펙트럼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수준까지라고 하는 것들은 뭐 딱히 답은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특수교육이 지금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에는 자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라든지 혹은 뭐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사소통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한 뭐 교육이나 중재로 이제 집중해서 제공을 했는데 사실 사회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단점을 보완을 해서 사회에 통합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긴 하겠지만 장점을 극대화해서 사회에 그 통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자가 더 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글렌 굴드라든지 혹은 템플 그랜딩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자폐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사라지진 않아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통합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사회에 더 기여하는 일들을 할 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물론 단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장점에 대해서도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점의 보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장점을 더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이 자폐 스펙트럼 이제 장애를 가진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공공 저기 학교에 가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게 말과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항상 좀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가슴이 좀 아픈데요. 네. 이게 놀림의 대상이 되고 그 왜 그 우영우 그 드라마에 보면 우영우가 처음에 그 친구한테 굉장히 그 고통받는 것들, 놀림 당하는 것들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학교 현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맞고 틀리다의 논리였다는 그런 문제풀이 위주의 이제 수업 자체가 아이들 뇌회로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하죠. 이게 참 문제인데 저는 다양성을 어렵게 만드는 이 교육이 바뀌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렌 컬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헬렌 컬러가 원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했어요. 사실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설리반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제 스페셜 에듀케이션, 특수교육 하셨다 보니까 자, 그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장점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다른 부분보다 촉각은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워를 써줬다는 그런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학생들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서로 이제 사회 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의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잖아요, 교수님. 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조금 더 이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수교육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그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폐를 포함한 지금 장애로 조금만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까지 1990년대 이후로 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특수교육이라든지 일반 교육에서도 장애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그 장애 이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라고 하는 측면이 어디에서 발생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먼저 그다음,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이 생겨서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좀 진행되어 왔던 그런 자폐를 포함한 장애 이해 교육들은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혹은 자폐를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또 관심을 가진 충분한 그런 시간을 좀 주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장애니까 혹은 자폐니까 우리는 이들을 이해해야만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부담을 주고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영우라는 측면에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되게 감사하게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좋아함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그것이 자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또 그 관심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해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호감과 관심이 먼저 선행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가 옆에 있다.
이게 사실 창피하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뇌피질의 사고는 다 다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전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그 사고를 우리가 좀 다양한 스펙트럼, 진짜 아까 말씀드린 스펙트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 사실 제가 다큐멘터리도 요즘 많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풀어나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잘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직업적인 진로 적성에 묶어서 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랄까 좀 이상한데 좀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의 장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교수님도요? 네, 일단은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폐도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함을 갖고 있고, 또 장애도 자폐뿐만 아니라 뭐 지적장애뿐만, 지적장애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애들이 존재를 하고, 또 우리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름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다름을 다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폐가 있다 혹은 장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조금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또 자폐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의 존재로, 다름의 존재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존재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그 차이가 부각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 장애인을 도울 때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그 돕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측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폐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만은 동정에 기인한 그런 도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자폐인들에게 혹은 자폐인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름을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을 동정이 아닌 배려로 예, 그 좀 접근을 해간다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명철 소장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김병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